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메이플의 육성에 제일 중요한 쪼렙 육성템 제작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기본적인 구성은 염금술사의 반지, 에픽으로 되어 있는 거 4개, 40제 벨트, 그리고 30제 슈피겔만의 목걸이. 핑크빈 모자, 피노키오코, 여행자의 윙글래스, 핑크빈 슈트, 가죽 샌들, 노가다 목장갑, 월묘 견장, 한쪽 은 귀고리, 그리고 월목 꼬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딱히 작업 안 했고요. 그다음에 벨트는 증폭작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라떼만 하더라도 증폭작으로 육성하는 게 유행하는 시절인데 이건 안 되었지만은 가죽 샌들도 증폭작이 되었고요. 장갑도 증폭작이 되었고 월묘 꼬리도 증폭작. 요즘에는 아무래도 공룡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방어구 공격력, 방어구 마력을 하나 하고 구원을 던져주는 것을 많이 합니다. 메모장과 함께 일단 가격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 연금술사 4개고 2억에다가 0.13. 요것만 맞추는 데만 해도 53억 6,300억. 그럼 저자본은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자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리스한국에서 공룡인 것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증폭작 이런 거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함보로 쓰는 사실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녀 공룡은 못 쓰니까 리스한국에 3,000원짜리 이런 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신발은 이렇게 가죽 샌들. 선택의 제목. 가죽 샌들 근데 많이 하더라고. 이게 4개 있잖아요. 근데 가죽 샌들 제일 많이 사더라고. 실질적으로 주은작을 해서 5성 달고 써야 될것 같고요. 펜던트 대처 불가. 이거 아니면 이제 퀘스트로 얻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시간이 좀 반지 대처 불가. 귀걸이. 귀걸이는 가능하죠. 호두알 귀걸이는 못 쓰고요. 정석 15렙 귀걸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게 자수정 아니면은 15렙. 제가 갖고 있죠, 이거. 귀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거. 증폭작. 이거는 헤네시스에 아마 클 겁니다. 뭐더라? 벨트도 노잡은 싸요. 제작에서 나오는 물품입니다. 한 100만원 정도. 어깨 장식. 대처 안 됩니다. 견장 대처 불가하고요. 포켓 아이템. 사실은 못 깹니다, 포켓 아이템. 못 뚫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배지는 있는데 효율이 좋지 않아요, 사실. 근데 저는 껴주긴 했어요. 사실 얼마 안 해가지고 그냥 소소한 느낌으로 껴주긴 하는 편이에요. 배지는 사실 없다고 봅시다. 좀 애매하니까. 아, 글러브 노가다 목장갑이에요. 공룡으로 쓸수 있는 게 노가다 장갑이고요. 망토는 사슴레 미야가 오나의 망토도가 1,000만 원인데 이 대처 불가로 봐야 되나 이거는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얼굴 장식에 피노키오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8, 8개밖에 안 됩니다, 그치? 요 정도만 있어도 사실 초반 육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끼면 느껴져. 이게 8개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죠. 여기도 뭐 고자본으로 간다. 쌍 레전드를 사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잘안 사요. 제가 맞춘 정도 되잖아요. 뭐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캐릭터 아니면 뭐 사실 나 원킬 난다고 보지. 쪼렙템 육성하는 방법이나 한번 해볼까요? 포도알 귀걸이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3억 6천짜리를 하나 사고요. 아, 증폭 깎아. 아, 100%밖에 없네. 귀장식 증폭이 있구만. 저기 귀장식이니까 귀장식 증폭 바로 되죠. 독일 사오고요. 액세서리 증폭의 유혹에 당할 뻔했구만. 귀장식 증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웅장한 소리와 함께 작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솔직히 여기서 살리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귀 증폭 발라요. 발랐죠? 그럼 올때 3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긍운을 던지면은 보십시오.
공격력이라고 이 스탯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발라놓고 가는 거죠. 아, 공격력 6. 그 다음에 살려야죠, 뭐. 살리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직작하는 거 사실 손해죠. 비추천합니다.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공 5 올랐어. 와, 뭐야. 공 11에 어마무시하네. 스탯도 많이 올랐네. 아, 마무리. 공 15에 마력 12. 애점도 하나 발라줘야 되겠다. 애점도 있어. 애점까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쪼그랩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뭐야, 벌써 끝났잖아. 얼마 안 쓴 것 같아도 노작 사는데 3억 5천 들었죠. 맞죠? 3억 7천인데 그게 궁은 8장 썼으니까 그것만 해도 2억 4천에 그죠? 6억 들어가고 순백 살리는데 돈 들어가고. 아 그죠, 이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이것이 쪼랩템이죠. 아, 쪼랩템 빌려달라고요. 열어로 오십시오. 쪼랩템 빌려드려야 되겠구나. 요새는 자본이 있으면은 공만 맞추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 귀걸이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인 쪼랩템, 육성 아이템, 제작 방법 및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